1817조. 그 인덱스 약사기도 빨간 거 있는 거 페이지가 없잖아요, 그죠? 16쪽도 없고 이래서 10 저기 5쪽을 찾아갖고 페이지를 하나 넘겨놓으면은 그 부분이 나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서 이제 건강한 몸으로 옛날에 책을 글자 수 맞추느라고 원래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원래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사업 성취와 행복한 나눔의 삶을 위한 원성취 약사기도. 여기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좋아하잖아요. 소원, 대원, 발원, 서원을 통틀어 그냥 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원. 우리가 바라는 일. 그 바라는 일이 육체적으로 바라는 일도 있을 것이고 정신적으로 바라는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육체적으로 바라든 정신적으로 바라든 일단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되겠지. 건강한 상태에서 여기서 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업하는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하는 게 사업이 되고, 직장에는 직장을 잘 다니는 게 사업이 되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이 되고,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이 사업이 되고,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일이 다 사업이 되는 거예요. 무직자도 그게 사업인가? 무직자도 다 계획이 있어. 그지? 그분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 게다 사업인 거예요. 그럼 이러한 내가 몸과 마음이 건강해가지고 내 일을 갖고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하기 위해서 그래요?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무언가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치? 만족하기 위해서. 그 만족을 그냥 통틀어서 행복이라고 표현. 스님들은 수행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으면, 왜 깨우침을 얻으려고 할까? 만족하니까. 행복스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일반 불자들은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치?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 아내에게, 가족에게 더 열심히 해줄까?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더 열심히 해줄까? 이러려고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모아둘라고? 잠궈놓고? 계속해서 밑으로 약사일에 부처님의 본원 공덕을 생각하며 이 경을 독송하고, 이 경은 지금 약사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뜻을 생각하며 연설하여 다 같이 약사일에 부처님의 본원 공덕을 생각하며 이 경을 독송하고 그 뜻을 생각하며 연설하여 열어보이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모두 다 얻느니라. 그러므로 오래 살고자 하면 오래 살수 있고, 부자가 되고자 하면 부자가 되고, 관직을 구하고자 하면 관직을 얻게 되고, 아들, 딸을 얻고자 하면 아들, 딸을 얻게 되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느니라. 우리들이 원하는 걸다 얻게 해주고, 원하는 걸다 얻게 해주고, 결국에는 깨달음까지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불자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길인 거죠. 자, 오늘이 7월 7일석이잖아요. 그죠? 7월 7일. 7일석인데,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은, 물론 부처님의 법을 들으러 앉아 있지만은, 뭐 옛날로 생각하면은 7월 7석이 보통 우리 동양권에서는 이 7석이 다른 게 7원 성분이죠. 그죠? 7성님, 하늘에 떠 있는 7성님. 이렇게 별자리 7가지 북두 7성이라고 얘기하지. 보통 북두 7성이라고 하는데 그 일곱 별자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별자리가 우리들의 수와 복을 주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건강과
복덕,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할머니 때부터 어머니를 위주해가지고 그냥 칠석대가 되거나 굳이 칠석대가 아니다 하더라도 밤 12시가 되면 장독대에다가 물 떠놓고 그냥 손발이 닳도록 그냥 빌죠. 그냥 누구 잘 되라고? 자식 잘 되라고, 남편 잘 되라고. 그렇게 빌었어요. 근데 그렇게 비 손발이 닳도록 손에 지문이 다 없어져가지고 다 자식들 성공시키고 남편 성공시키고 아내 성공시키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던 분들 다 글을 몰랐던 분들이에요. 지금 이 약사경의 이 문구를 들으면서 믿음이 가나요? 오래 살고자 하면 오래 살 수 있고, 부자가 되고자 하면 부자가 되고, 관직을 얻고자 하면 관직을 얻고, 아들, 딸을 구하고자 하면 아들, 딸을 구하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는다 했잖아요. 믿음이 가시나요? 옛날 어머니들은 글자를 아무것도 몰라도 그렇게 믿고서 성취를 했는데, 우리들은 지금 다 학사, 석사, 박사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너무 똑똑해가지고 있지, 북두칠성이 위에 앉아있어, 지금. 그래도 북두칠성이 위에 앉아있는 건 괜찮아요. 현실적으로 위에 앉아있는 거니까. 가끔씩 부처님이 위에 앉아있는 분도 봤어요. 그런 분들 보고 불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 박사이가 불사 아니야? 한 수씩 했다 이거지. 그런 분들은 자기 식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믿음도 자기 식대로 해석해버리고, 그리고 자기 식에서 벌써 이미 숫자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하긴 여기 부모가 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야, 우리 때는 부모님하고 부모 자식 간에 이게 계산이 안 맞아도 살았는데, 요즘에는 젊은이들 보면 부모 자식 간에 계산이 안 맞으면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요즘에는. 계산이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똑똑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지금 이제 똑똑해가지고 글자를 다 알다 보니까 부처님하고 이제 줄달리기도 하는 거예요. 내 식대로. 부처님 욕까지만 들어주시기만 하면은 내가 욕까지 할 수도 있는, 아주 그렇게 계산적인 수도 있고, 이미 자기가 계산은 다 해놓고, 아이 부처님 뭐 이런 것까지는 들어주겠어. 그러면 가서 빌기는 빌어. 한마디로 해서 무슨 이제 그런 걸 횡재가 아니고 혹시나 생겨지는 걸 뭐라 그러는 거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 나이가 있다 보니까. 요행을 바래가지고. 그냥 에이 부처님이 해주시긴 해주시겠어 하면서 가끔씩 와서 그냥 부처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머리거든요. 근데 옛날 어머니는 글자를 몰라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손발 딱 들어 그냥 믿는 거거든요. 말이요 때는 원래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 정도 나오면 그냥 믿습니까 하면 우리들은 그럼 사바로 한번 해볼까? 믿습니까? 옴 훔 이래야지 그냥. 내가 훔 이러면 옴 이러고 이러다 보면 큰일 나겠지. 이게 뭐 어차피 앞으로는 이게 앞뒤가 뭐 구분이 안 떨어지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이게 구분이 떨어지는 데 정확히 이제 판가름이 되면서도 각자 근기 따라 가게 되죠.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내 머리에서 아무런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믿어져야 돼. 이게 하도예요. 이렇게 우리가 분별심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해놓으셨어요. 법화경에 보면 이제 중생들의 근기 따라 이제 약주유품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 설법을 이렇게 쭉 하시지. 우리들이 다 아프잖아요. 만약 우리들이 아프지 않으면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올 필요가 없죠. 우리 중생들이 전도망상 되어 있고 우리 중생들이 고뇌하고 번뇌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시 필요한 거죠. 내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가 필요? 내가 돈을 지금 한 100억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 세계 가지고 있는데 돈이 또 뭐 필요하겠어? 나는 사실 돈이 필요 없어요. 우리들이 아프니까 부처님께서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실 때에 그 각각의 중생들이 아파하는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깨우침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깨우침을 구하는 부처님보다 아프시고, 근데 우리 중생들은 깨우침을 구하고 하긴 좀 무상도 하자고요. 증보리도 하고 그게 궁극적인 행복입니다. 궁극적인 깨우침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딱 들여다보면은 현실 생활 속에 가장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몸만 아팠어. 건강했으면이라는 얘기죠, 그죠? 두 번째, 가족들 잘 됐으면, 내 일하는 거 잘 됐으면, 그런 거잖아, 그지? 돈 많이 벌었으면, 이런 거죠, 현실적으로. 한번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공부할 때는 좋긴 하더라고요. 막 이상적인 얘기하면 있잖아요. 내가 지금 굶어 죽을 것 같아도 있잖아요. 막 힘이 넘쳐요. 아, 교회 다닐 때 많이 그랬어요. 밤에 잠 안 자고 잠이 안 왔어요. 철학이도 하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막 하나님의 성령이 막 내리는, 막 목소리 그때 목소리 나오는 거더라. 내 성령이 막 내리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현실과 가슴 다 써놓은 것 생각하거든요. 현실의 아픈 거를 구해주기만을 지금 우리 마음에 지금 간절하게 바라고 있거든요. 당장 내일 모레 아이가 시험 치면 아이 학교 가는 게 지금 간절하고, 지금 내일 모레 이사를 가야 되는데, 오늘 그런 분이 있더구만. 5천만 원 모자는데 5천만 원 기도 일주일 하니까 딱 나타나더라고요. 딱 그냥 돈이 생기더라고요. 간절한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 있는 것이 가장 아픈 것.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중생들의 현실적인 아픔을 방편을 통해서 제도하기 위해서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약사일의 부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사일의 부처님이 부처님이야 그냥. 이걸 자꾸 분별심으로 나풀라 하면 안 돼요. 부처님 따로 있고 약사일의 부처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회사에 가가지고 아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회사는 회사에 맞게끔 사장님인 거지. 내가 아무리 자식이라 하더라도 학교에 가서도 내가 자식 소리 듣겠어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인 거거든요. 거기에 맞는 환경 속에 이름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의 가장 여기서 말하는 몸 아프고 직장 잘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오래 살 수 있고 이런 것을 구하니까 현실적으로 그래 내가 약사의 부처님은 이름을 바꿔가지고 너네한테 다 가서 제도할게. 만약에 부처님한테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깨달음을 얻자고 이게 가슴이 와 닿았지. 중생들이 앞에 얘기했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지금 배는 고파 죽겠는데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그런 얘기 해봐요. 굉장히 우리 현실적에 가까이 우리 중생들이 좀 가까이 와 있는 분이 약사래 그죠.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왜 해필 칠성날 여기 금강선남이나 자성사에는 약사일의 부처님께 기도를 할까? 오늘 같은 경우는 저 옛날부터 모셔왔던 칠원성군 하면서 절에 가면 칠성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께 기도를 하면 더 가슴에 와 닿을 거 같은데
약사일의 부처님이나 도교에서 얘기하는 칠원성은 비슷한 일을 해요. 요익 중생하는 거는 약사일의 부처님이나 칠원성분이나 칠원 저게 치성강에 똑같은데 약사일의 부처님은 하나가 더 있어. 뭐가 더 있냐면은 증보리도. 즉 칠원성분은 우리 몸 안 아프게 해주고 시험 잘 되게 해주고 오래 살게끔 해주고. 그래서 오래 살게 해준다니까 우리 중생들이 얼마나 부처님 아 저기 그 칠원성분님께 감사하다고. 저는 오래오래 길게 살 거예요. 그냥 가늘게라고 국수 올리잖아요 지금. 내년부터는 국수 올리지 말고 우리 가 국수 올리자고 부르면서 길게 산다고. 그런 의미니까 돌 때 뭐 올려줘? 실한 턱 해주잖아요 이렇게. 왜? 실만큼 길게 살려. 실타래 잘 풀어야지. 엉켰대 되면은 안 올려주는 것만도 못해. 불교에 보면 실타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약사일의 부처님이나 칠원성분이나 실제 같은 일을 해요. 같은 일을 하는데 약사일의 부처님은 근국적인 부처님의 도인 즉 무상법. 너들이 이렇게 약사일을 찾게 되면 맞으면 깨우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교는 그거 없잖아.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민족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칠원성분을 찾아야 되지만 여기도 지금 칠원성분이 있어요. 저기 저쪽에 보면은 저기 산신하고 저 위에 파랗게 칠해져 있잖아요. 그죠? 저분 칠원성분 칠성강열의 칠성열애예요. 일곱 부처님이 칠성강열의 일곱 부처님 이렇게. 원래는 약사일의 부처님도 일곱 부처님이에요. 칠불열의경이또 있어요. 일곱 부처님. 일곱 부처님 중에서 마지막 부처님이 약사일의 부처님인 거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현실적으로 그왜또 칠이냐고 또 있지. 우리를 누가 점지해줘요? 삼신할매가 점지해주는 그냥 하늘에서는 북두칠성에서 딱 이렇게 점지해줘. 이렇게 북자가 이렇게 있잖아. 그지? 북두칠 점이 이렇게 돼있지. 어떻게 돼있냐? 북자가 이렇게 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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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개. 네? 이렇게 북두칠성 맞잖아. 그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네. 그래서 북자 요 끝에 게 1번이야. 그걸 제 일성이라고. 일성. 그건 서양에도 있어요. 뭐 베타성이니 뭐니 그 별자리가 하나만 요 이름이 있어. 일곱 개. 우리들의 그 성을 하나씩 다 줘요. 그 여기가 1번이라고 그랬죠. 그 1번이 뭐냐 하면은 짓이요. 짓자. 그래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제 1군성의 여섯도 지금 쫙 있어요. 지금. 여기 한 번 더 가보자. 내 쪽을 가시냐 하면은 181쪽에 그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원래는 이제 그 메뉴에 나무 일신보수 금년복에 치성강 열에 자보초 일광견도 소재보서 우보초 월광견도 식재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거기는 이제 원래 이제 부처님의 여기 약사리 부처님이나 치성강 열애가 있으면 좌우로 해와 달이 있는 걸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산다는 얘기는 뭐야? 태양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야. 빛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죠. 스님 무슨 얘기예요? 물이 있어야 살죠. 그래 물이 있어야 살아요. 물과 빛이 있어야 사는 거죠. 그걸 바꿔 얘기하면 밤과 낮이 있어야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늘에 떠 있는 별로 놓고 보면 그냥 해와 달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몸을 지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약사일의 부처님 몸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해와 달이 옆에서 이렇게 잘 보필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 보면 채승세계 운의통증열애볼 묘보세계 강음자재열애볼 원만세계 금색성취열애볼 무세계 채승길상열애볼 정조세계 강달지변열애볼 법의세계 법회유의열애볼 유의세계 약사유리강그래볼 일곱 분이 계신 거예요. 한 장 넘겨서 182쪽이에요. 거기 보면 두 번째 각당천사라고 있죠. 그죠? 나무일신봉정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무일신봉정 제1 자손만덕 탐남성군
북두제의 장난원리 거문성군 북두제산 업장소재 녹존성군 북두제사 소구계득 문곡성군 북두제5 백장진멸 염정성군 북두제6 복덕구족 무곡성군 북두제7 수명장원 다군성군 북두제7 7이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약사일에부터 일곱 부처님으로 나와요. 어떻게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되는 건가? 일곱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 여기서 약사일의 부처님이나 그 북두칠선이나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제 일성군이 있잖아요. 운의 통증 열애불 해갖고 자손만덕 북두 제1 자손만덕 탐낭성군이 자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생의 어떤 그걸 뭔가 물려주는 것 같고 연결해 놓는 것 같잖아요, 그죠?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뭐예요? 원을 그렇게 돌려야 돼. 돈도 돌려야 되잖아요. 이게 돌아가는 거지, 그지? 안 돌아가면 큰일 나요. 활동한다라고 하는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을 돌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손이지. 제 첫 번째로 나와요. 자손에게 만 가지 덕을 주신 분이 제1 약사이래요. 탐낭성분이 되는 거. 근데 거기에 있는 수호신이 누구냐면 짓띠요. 자심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짓띠. 그래가지고 우리 어디 가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저기 저 용궁사라던가 그 다음에 어디 저게 저 속초 신흥사를 가면 입구에 가면 불교용품이라던가 막 이런 거 파는 데 가면 뭐 많아야 많아요. 많은데 거기 보면 수호심장, 짓띠, 머리는 지 머리, 몸은 사람 몸 해가지고 사갖고 안 사갖고 그 사갖고 온 날부터 막 재수가 대박이 붙어가지고 막 사업 성취가 되는 거야. 수호신장이 자신장입니다. 이거는 돌린다. 그래서 지가 계절적으로는 11월달도 되고 작은 설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끝이면서 알파와 오메가가 거기에 되는 거예요. 온과 꿈이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리의 자리. 먼저 돌리는 자. 그래서 이제 저 혹시라도 자손이 속을 새기면 저 자리에 가가지고 있잖아. 요익중생하는 마음을 탁 내야 돼. 집중을 해야 돼. 그러면 바로 어려운 일이 해결이 되는 거야. 자, 북도 제2 장난 원리 범은성. 사존이 잘 되려면 일단 내 앞에 장난, 장애되고 어려운 일들이 원리, 뭘 원자 멀리 떠나보낸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신경질 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봐요. 정이 뭔지. 그리고 살아가나? 이거는 뭐냐면 뭔가 그거는 사람도 그렇고 나에게 어려운 일은 참 멀리 어디다 갖다 열쇠 갖다 잠궈놓고 싶잖아. 좀 그런 기계 하나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목록을 딱 적어갖고 나한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딱 적어서 어디 책 속에 있는데 담는데 딱 집어넣으면은 그게 안 나오니까. 그러다 가끔씩 누가 열면은 나오긴 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우리가 열고 닫고 해. 우리가 열고 닫고. 자손이 다이아반지 한 몇 캐럿짜리가 참 큰 거예요. 네? 다이아반지 몇 캐럿짜리부터 크다 그러는 거예요. 한 그릇 한 1억짜리 됐나? 되는 건 한 몇 캐럿, 얼 몇 캐럿짜리 사야 돼요. 안 사봤네. 미안해요. 그런 거 사오면은 바로 뭐가 돼요? 어려운 장난이 그냥 멀리 확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냥 바로 그냥 열쇠가 그냥 어두운 어렵고 나쁜 것은 싹 잠겼다가
그 다음날 바로 아이가 술 먹고 새벽 2시에 들어와서 술 지정하면 그냥 열쇠 열어가지고 끝나는 죽일 놈이지. 누가 열고 닫고 하는 거야? 사실 내가 열고 닫고. 그게 깨우치지 못한 중생이고. 그래도 이제 그렇게 그냥 내가 열고 닫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아주 그냥 괴로운 사람이지. 근데 우리는 약사이라 부처님의 인연을 만났기 때문에, 아, 이거 내가 열고 닫는 거구나. 나에게 어려워져 있는 일들, 약사이라 부처님께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나쁜 것은 닫아버리고, 좋은 것은 열어야 하는, 지금 깨우친 마음이라도 내잖아.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모르고 살아가야 되고 아주 그냥 많이 모르게 되는 거야. 정신병까지.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고 살아갈 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를 때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바깥에 다 그러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절에 가면 맨날 깨어 있으라고. 마음을 바로 봐. 지금 어떤 생각, 어떤 것에 내가 이제 있는 그걸 방아찰을 합창, 내 마음을 내려놓기도 하고, 지금 있는 곳을 당쳐. 내 있는 위치를 바로 보라 이거죠. 괴로운지, 화를 내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지금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딱 하면 장난 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요 자리에 가서는, 그래서 내가 어려운 무언가가 지금, 무언가도 그냥 모르면 안 돼. 알아야 돼. 뭐 때문에. 어려운지를. 전할 때 딱 이렇게 딱. 그것이 딱. 멀리,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 3부처님. 북도 제삼, 업장소대, 녹존소. 그 우리가 약사열의 부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잘못했는지 알아요. 근데 약사열의 부처 지금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총 맞아. 좀 이렇게 큰 스님이 되려면 무게가 있잖아요. 나는 무게도 안 나가는 데다가 가벼우니까. 이것도 가벼워. 원래 큰 스님은 무게가 나가던가. 안 그러면 입이라도 무거워가지고 이게 한번 뛸라 그러면 여러분 업장을 소재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큰 스님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무엇을 지금 자체도 모르는데 과거를 알 수 있겠냐 이거죠. 전생을 알 수 있겠냐 이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는 걸 숙명통을 얻었다 그래요. 약사열의 부처님과 인연이 되는 순간에 과거에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현재에 어떻게 처해 있는지, 미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면 아직 업장소지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업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다 가려져 있어, 안 가려져 있어? 가려져 있어요. 가끔씩 우리는 도장 찍으러 가가지고 내 눈에 욕심 때문에 그냥 그것이 안 보여가지고 누가 한 천만 원 준다니까 그 밑에 이상한 그 줄이 있는 것도 안 보고 무조건 찍고 보잖아, 그냥. 나도 그랬어. 나 그래. 누가 뭐 보내준다 그러면 일단은 있잖아. 보내준다면은 일단은 저기 그 교통비를 먼저 줘요, 이렇게. 차 주고. 그럼 보내주면 전화 안 받아. 근데 보내준다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돼? 보는다니까. 부처님을 알게 되면은 내 과거를 보고 내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보면서 실수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 이러면서 업장소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 북도 제사 소부계득 문고. 당연하지. 소국에도 바라는 바, 내가 바라는 바, 원하는 바 얻게 된다 이거로. 모두 다 얻게 돼. 우리가 하다못해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그 뭐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이걸 뭐 지나간 걸 잘 뭐 돌아보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내가 회사는 아무것도 운영해본 적이 없어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를 발판 삼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숙명통을 얻게 되면, 우리들의 숙명통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 바로 직시하고
뭔가 부처님의 지혜가 딱 들어오게 되면 지금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바로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내려놓게 되고 그 내려놓은 마음에 소구계득이 되겠어 안 되겠어? 된다. 이 자리에서는 세 번째까지 업장서에서 나를 딱 지시하고 딱 온 상태에서 야 내가 바라는 게 뭐다 딱 나와야 돼. 여기까지 왔는데도 지금 모른다 이러면 그냥 나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야. 나도 몰라. 어떻게 못해. 원래 아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이미 아는데 계속 가르쳐가지고 가는데도 이까지 왔는데도 모른다. 내가 스님 여기까지 왔다 갖고 이까지 왔 상태에서 스님한테 근데 스님 있잖아요. 제가 뭘 바라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도 못 재라고. 나도 몰라. 이 자리에서 자기 우리가 목, 또 발음 안 되는 거 하려니까 증과의 주사에 목표 설정이 잘 돼야 돼. 바로 됐지, 그제? 목표 설정이 잘 돼야 돼. 확실해야 되잖아. 아까처럼 요양을 바라듯이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그 목표 설정, 안 됐다. 목표 설정이 확실하면 의심하지 마. 믿어. 해주세요 해놓고 나오면서 그냥 딴소리하고 있지 말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게 하도예요. 자, 바라는 바람 이게 제 사성도 독도 제5 백장진멸 염정과 백장진멸. 자, 바라는 게 내가 있는 목표 설정 딱 해갖고 딱 가는데 앞에 나타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당연히. 그러나 그것이 다 어떻게 되냐면 싹 날아가 버려. 백 가지의 장애가 하긴 우리는 한두 가지만 나와. 한 가지 나오면 좀 힘들다. 두 가지 나오면 난 인생이 왜 이렇지. 세 가지 나오면 진짜 살지 못하겠다. 네 가지 나오면 내 인생이 왜 이래. 그냥 두 손 한 가지 엉키고 설키면 막 그래도 되잖아요. 그냥 그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나.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장애인 같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냥 왕 그러고 싶어지는 가끔씩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만난 사람마다 그냥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딱 그냥 눈가를 이래 앉아요. 나 이런 얘기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 이게 다 이게 강원도 산골에서 살아가지고 이게 어렸을 때 언어순화가 안 돼서 그래도 엄청 감사해요. 왜? 이걸 아니까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아. 대화 몇 마디 하다. 그러니까 내가 목표가 맞았어? 목표가 확실하면은 소고개 되게 확실하면은 앞에 놓여있는 어떤 장애도 다 싹싹 사라지는 우리 보살님 앞으로 120살까지 살 텐데 그 목표가 확실하면은 다리 조금 아픈 거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그지? 독도 제6 복덕구족 무곡성. 아, 독도 제6에 딱 오니까. 아, 야, 오다 보니까 막 안 한 것도 있네. 독도 제6 복덕구족. 자,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가면서 앞에 놓여있는 것들이 모든 장애가 싹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만 있어? 갖추어질 것만 있는 거지. 복덕이 부족되어 있는 거야. 저 사람은 무슨 복이 많기에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여기에 막 빈짝반짝하고 여기도 반짝반짝하고 하다못해 얼굴에 이제 할 데가 없으니까 밑에까지 반짝반짝하게 되었다니까. 요즘 그러더구만. 근데 있으면 있을수록 갈증 나더라고요. 옛날에는 산속에서 떨어진 옷 입어도 어차피 바꿔 가면서 입으니까 갈등이 안 느꼈는데 여기 와가지고 옷이 너무 많아. 매일 거기를 쳐다보고서 오늘 뭔 옷을 입을까. 이걸 입어도 만족 안 하고 저걸 입어도 만족을 안 해요. 옛날에는 감자만 먹어도 그냥 배만 부르면 그냥 왜 없는 소리만 할까. 만족이 되어 있었는데 아 지금 여기 와가지고는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이 그냥 시시때때로 스님이 이 도시에서 뭐 먹고 사느냐고 그러면서 그냥 음식 맛있게 해주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허하네요. 아, 미안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치? 네? 응? 정말 허해. 왜 그런 거예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러냐, 여기서? 그래서 기도가 끝나면 밤에 나는 뭘 먹을 게 없나. 이게 아직까지 욕심이 생겨서. 그냥 다 있는 거죠, 그치? 제발 좀 참으세요. 여기 가서 내가 내장지방이 생겼대요. 이렇게 복도 꾸적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게 즐겁겠어요? 안 즐겁겠어요? 즐겁지. 즐거움은 오래 살아. 빨리 죽어. 스트레스 안 받으면 오래 살지. 그래서 복도 제7 수명장문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딱 연결시키면은, 아이고, 자손만덕의 수명장문 우리 아들 딸 오래오래 살고 건강하게 하는 일 잘, 이러고 뚝 뜯는 게 비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불교에 들어오면 약사일의 부처님께서 똑같은 일이야. 더 많은 일이야. 약사일의 부처님이 북도 칠선이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말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북도 약사일의 부처님께서는 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어떤 일도 알게끔 해주고, 결국에는 깨우치까지 얻게끔 해주는 거예요. 오늘 칠선 기도 왔는데, 칠선 기도 아니고 약사 기도 왔는데, 그분이 그분이에요. 네. 뭐, 그냥 칠선만 기도하자 그러면 칠선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자, 아까 전에 제 1성분에서는 수호신의 짓띠를 했었잖아요, 그지? 네. 응. 자, 제 2성분의 수호신은 누구냐 하면은, 소띠와 돼지띠야. 축해. 축해. 그 다음에 제 3성분에서는, 호랑이띠와 개띠야. 수호신이에요. 호랑이띠와 개띠. 바로 이게 이제 분파돼 12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띠가 12 신장이 되고 12달을 초과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각 띠한테 별을 주는 거야. 이렇게 띠대로 이렇게 네 무슨 띠에라 네 무슨 띠에라 네 무슨 띠에라 이렇게 딱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서로 만나면 네 무슨 띠지 하면은 저 사람 개띠 되면 개처럼 보이고, 닭 띠 되면 닭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굴로 나타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서 나는 모르는데 닭 띠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스님은 무슨 띠 같아? 뱀띠 같잖아. 왜? 혀를 하잖아. 그래서 그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가끔씩 그런 거 하잖아. 아, 난 닭띠 만나면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나 뱀띠 만나면 왜 이렇게 나한테 뭘 참 사준다 그러지? 가끔씩 그런 거 못 느꼈나요? 아이고, 나는 개띠를 만났더니 머리가 그냥 지금까지. 가만히 그러고 살잖아요. 그게 얽히고 설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얽히고 설킨 것을 약사경에서는 12야차 대장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12신장으로 표현을 해서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 이로운 일을 시켜주며 의로운 일을 서로 권장해가며, 이랬을 때 나는 니한테 보호해주고 니는 나 보호해야 돼,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서로에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쥐띠와 뱀띠가 만나가지고, 닭띠와 뱀띠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서로가 띠끼리 만나서, 서로 보호해주는 게 신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보호해주는 거죠. 그러면 띠 두 개만 보호하는 게 좋겠어? 안 그러면 열두 띠 다 보호하는 게 좋겠어? 다 보호하는 사람을 가지고 인덕이 있다 그래. 그냥 만나, 자기 혼자 만난 사람은 혼자서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집 안 나가. 두 개만 좋아하는 사람은 두 사람만 만나고 둘이서 살아. 셋이서 좋아하는 셋만 만나가지고 그렇게. 넷이 좋아하면 넷이. 벌써 넷 정도 좋아하면 오지랖이 넓다. 오지랖이 넓다. 근데 우리들은 띠끼리 만나가지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름만 달리할 뿐이에요. 그거를 뭐 그냥 미신에 이렇게. 우리 지금 모습들이 그런 거잖아요. 아, 그럼 12야차 신장 왜 갖다 놔? 서양에도 있고 동양에도 다 있는데 모습은 달라질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사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3 수호신장은 호랑이띠 개띠 그지? 그 다음에 제4 수호신장에는 토끼띠하고
닭띠가 거기 있어요. 도깨비 닭띠가. 요, 요죠. 그 다음에 제 5인가요? 5에는 용띠하고, 그 다음에 원숭이띠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저 그 안에 이제 느낌을 원숭이띠가 해요. 이게 수호신이 돼요. 그 다음에 제 6에 가서는 뱀띠하고 뭐가 좋을까? 양띠 넣어줄까? 양띠 넣어줄까? 양띠하고 이게 수호신. 그 다음에 마지막에 7번 약사에서 말띠가 있어요. 말. 그래서 말은 지구력이 강해요. 끝에 있어가지고 지는 처음 있어서 다 올 때가 인내력이 강해요. 지구력이나 인내력 같은 건가? 같은 거야? 좀 다르지, 그지? 좀 달라요. 그게 말띠. 그 다음에 말띠는 뭔가 모르게 다시 한 바퀴 더 되돌아올 생각으로 있잖아? 뛰어가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되돌아가야 되잖아. 자가 시작이라면 말은 끝에 가서 다시 되돌아가야 돼. 이게 도는 거거든. 이건 이제 약사경에는 12야차 신장이라고 하늘에서 준 우리들에게 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약사이라 부처님이 여기 지금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선정위를 하고 계시는데 이 선정위는 고의 삼매에 있는 거죠. 앞에 그 이제 일체 본의 안에서 받는 삼마지 삼매에 들어가 계시는데 그래도 여기 지금 두시려고 기도하면 약사리 부처님이 저 1 부처님이 2 부처님 3 부처님 이렇게 갈 거예요. 가가지고 저기 함 속에 있잖아요. 저기 노슬램프거든요. 무한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수많은 사람이 와서 절을 하고 부처님은 똑같은데 이루어지는 건 계속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선 계속 나와서 이 부처님이 양 옆에 양 어깨에 일광 월광 보살님 모시고 12 신장을 봉하고 있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보통 약사경 약사열의 부처님을 모신 데는 12 지신 신장을 많이 모시죠. 이제 그거를 이제 이민간 신앙에 가가지고 이제 신라 때는 이게 그 약사 신앙이 되게 김유신도굴 고마 이렇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약사경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야 그 문화가 들어와서 산소 옆에다 12 지신을 이렇게 산소에 이렇게 12띠 이렇게 그려서 넣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다음에 타고 태어날 때 12띠하고 잘 살으라고. 방 위에서 얽히지 말고 융화가 잘 돼요. 그 12띠를 지리 신장으로.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관광지에 가가지고 자기 띠 사갖고 오잖아. 자기 머리가 지처럼 생겼다고 하고 자기 소신을 뱀처럼 이렇게 사갖고 소신을 나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약사리 부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문경에도 있고 자성사도 있고 여기도 계세요. 12신장을 지신장을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석굴에서 모시려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다 자기 어떤 그런 이 약사경을 알면은 아무런 그거 없이 말 그대로 무주행으로서 분별심이 안 일어나지만 한번 분별심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내가 스님이 분별심을 일으켜보고 근기 따라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내가 잘 다치고 몸이 아프고 이런 걸 가지고 업에서는 자비심, 살생을 많이 각오를 하거든요.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 백호살이에요. 낙장판살이에요. 형살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상 잘 다쳐. 여기도 사주 많이 다 배웠잖아. 안 배웠어요? 형살, 백호살. 낙장 가서 그래도 어디 가서 보면 뭐였어? 보면 뭐라 그래요? 당신은 형살이 있어갖고 구설이 나눠요. 백호살이 있어갖고 당신은 잘 닥쳐 이렇게 얘기하고 낙장 반살에서 자꾸 어디 가서 넘어지면서 발 꺾고 수호신이 당연히 이거는 걸려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뭔가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혼돈되어 있을 때 그렇게 되면 원진살이 있어요. 원진살은 사람 간에 얽히고 설키는 거잖아요. 그치? 딱 쳐다봤는데 있지? 쟤가 나를 눈을 굴기는 것 같아.
법안마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딱 보는 순간에 왜 그게 그런 사람들 거잖아요. 제가 조금 이렇게 더 우울한 사람들 딱 오면 이제 스님이 딱 가면서 스님이 자기한테 뭘 하는 것 같고 고개를 돌려서 돌려요 이렇게. 혹시 그런 거 봤나요? 돌리고 그 다음에 그런 애들 보면은 눈을 못 마주치죠. 원진살이 조금 깊어지면 그런 상태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기문살. 기문살까지 가게 되면 천재 소리를 듣긴 들어. 남들이 안 보이는 거 막 들리고 안 보이는 거 막 보고 이래요. 좋지 않나요? 잘못 보면 함상이 되는 거죠. 아, 이거 가까이 있는데 그런 사람 오면 있잖아요. 선생님 저기 구석에 있잖아요. 요거까지는 괜찮은데 아파트 구석에 꼭 있대. 계단에 보고 2층 올라가다 보면 거기 꼭 뭐가 있대요. 나는 모르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저는 여기서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 이야기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잘 되면 서울대 가가지고 연구원에서 남들이 못 보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 남들이 못 하는 거 다 해. 영광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페퍼사이드. 원진, 귀머니들. 저쪽에 작용을 하도록 만들어 놓는 게 뭐냐면 약사이래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만나는 속에 서로가 얽히고 설키지 말아야 돼. 얽히고 설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서로가 이렇게 봤을 때 있잖아요. 어느 누구를 봐도 내 동서남북 상하좌우 12방위가 8방위가 6방향이 내 육분을 통해서 걸림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뭔가 장애가 있는 사람에서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게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도 지금은 이렇게 대중적으로는 오지랖이 굉장히 넓는데 개인적으로 잘 못, 이렇게 잘 못해요. 이렇게 두 개 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냥 혼자 만났을 때 딱 할 수 있고. 근데 스님은 한 일단은 뭐 한 40년 이상이 넘어갔다 이러면 이렇게 목이 있잖아요.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벌써 있잖아요. 막 그냥 막 못 보는 것도 막 보는 것 같아. 이때 이 정도 올라오면 막 그냥 보면 우리들도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면 그렇잖아요. 기도가 막 업이 되면은 막 눈앞이 하게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깜빡 사는 바람에 이제 옆길로 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모시는데 그거는 이제 추후에 내년 아마 저만 하는 기점에서 좀 해서 불사를 한번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점검을 하실 때 저서부터 차례대로 앞에 그 내용했던 이 앞에 보면 다 써져 있어요. 그럼 내가 무엇이 걸려 있는지 한번 잘 관찰을 해봐, 알았지? 관찰을 해보고 이렇게 절하면서 이제 절하면서 이쪽에 와서 저 초를 받아서 초를 어떻게 여서 붙여 갖고 가니까 막 어쩌고 이러니까 왜 이걸 가지고 가서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걸 하죠. 그리고 정거는 약사열애불로. 네? 아, 절은 한 번으로 하는 걸 하자고요. 또 세 번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한 번, 알았지? 그래도 7자리 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법안과사님부터 시작을 할까? 그러면 법안과사님 촛불도 켜놔서 나가주세요. 나모동방